농가희망봉사단이 강원도 화천군과 철원군을 찾아 사랑의 집꽃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오래된 벽지를 걷어내고 도배와 페인트칠을 새롭게 합니다. 농가희망봉사단의 사랑의 집꽃치기 현장입니다. 지난 6월 26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가희망봉사단이 강원도 화천군과 철원군 관내 5가구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친 건데요. 특히 이날 강원농협봉사단도 참석해 도배작업과 배선정리 등 이웃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에 앞서 화천군 화천읍 상일이 마을회관에서 농협중앙회 홍병천 감사위원장과 황영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강원지역 농가희망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마을에 생활용품과 의료기기 등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농촌을 찾아다니며 펼치는 사랑의 집꽃치기 봉사활동.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